샬롬. 봄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따뜻한 집에 산 사람은 모르겠지만 추운 집에 산 사람은 봄이 왔다는 게 너무 좋아요. 양지 바른 곳에서는 대포들이, 노란 대포들이 스피커처럼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 마트 가서 아주 삽을 주고 조그만 꽃을 하나 샀는데 미니예요. 조그만 아주 원래 키는 이만한 조그만 대포들 종류를 샀는데 향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꽃은 요만한데 향기는 향수뿌린 것 강해서 집안이 너무 좋아요. 아침에 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늘 증거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처럼 마음에 쓴 편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편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서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슨 색깔의 편지예요? 지금 우울해가지고 누런 색깔의 편지일까요? 아니면 너무 행복해서 핑크빛 색깔의 적은 편지일까요? 아니면 소망이 넘치는 녹색 색깔이 쓴 편지일까요?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얼굴 모습을 보고서 아 힘들구나 어렵구나.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마음에 쓴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지에 우리는 편지지입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내용을 썼을까? 어떤 것을 올까? 나 요새 열심히 가서 편지함이 있는데 가끔 편지 하나 좀 보내줘요. 편지 우편함을 딱 열 때만 날라오는 거는 돈 내십시오라는 고지서만 잔뜩 오는데 그런 거 말고 가끔 편지들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타주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편지가 날라올 때 있는데 아직도 아날로그 세대인가 봐요. 요새는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다른 그룹이 많아서 금방금방 뜨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편지를 붙여보게 되면 마음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돈 내라는 편지만 달고 그거하고 다른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쓴 편지를 보여주는지 그래서 많은 종류의 편지가 있겠지만 이 봄에 다섯 가지 종류의 편지들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를 부탁하고 용납을 허락하라는 편지를 여러분 주부의 헤딩은 적어놨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대인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 힘들다고 합니다. 직장에 일이 어려워서 힘든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힘든 것이 그 알량한 자존심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이득 문제 때문에 서로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심각하게 말로 행동으로 다른 물질 때문에 치고받고 싸워서 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얘기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거나 용서를 빌어야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근데 이 문제는 세월이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써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러든지 세월이 지나가니까 내가 툴툴 털어버려서 이젠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와라 라고 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요셉에게 보내는 편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야곱이 열두 아들을 뒀는데 사랑하는 열두 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여버렸어요. 사실 죽인 거와 똑같죠. 다 잃어버렸고 짐승이 와서 찢어서 죽였다고 거짓말해서 잃어버린 줄 알고 오랜 기간 동안 상심하고 살았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남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다 굶고 죽을 때 식량을 구하러 갈 때 보니까 야곱이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는 식량이 가득했던 걸 알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 간에 끔찍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되어 보시면 알겠지만
열 숟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것처럼 잘난 자식도 있지만 못난 자식도 다 그립고 귀한 겁니다. 야곱이 간청하는 편지를 쓰죠. 네 형들이 잘못했지만 요셉아 용서해 줄 수 없겠니? 형들이 그 편지를 목숨을 들고 온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편지를 들고 울죠. 요셉에게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형들을 처벌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또 마음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봄에 여러분을 지난 겨울 동안에 지난 세월 동안에 꽝꽝 얼음장처럼 이런 거 있으면 아버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사람들이 그 환경들이 너에게 힘들게 하고 못되게 한 건데 이 봄이 오면 봄이 왔는데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지금 질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피해자들도 있지만 우리도 가해자일 때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온전치 못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 봄에 여러분에게 죄 용서와 또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오고 가서 서로들 회개의 눈물과 용서의 눈물이 그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찬 그런 이 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용서를 부탁하고 용납하는 편지에 대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알겠다는 기쁨의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편지 쓸게요. 나도 편지 써서 이렇게 주소 알려주십시오. 주소 안 알려준 사람 아직도 있어요. 주소 알려주십시오. 편지 써서 보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지함을 딱 열었을 때 생각지 않게 귀한 소식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멋있어요. 정말 힘이 됩니다는 편지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정말 기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를 하나 썼는데 시라고 하기는 뭐하고 짧은 단상을 썼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꼭 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썼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사신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써서 아 서로 영이 서로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빈 편지함을 그 편지함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나 위로의 소식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삶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지금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마음의 편지함을 탁 열어보세요. 어떤 소식이 왔냐면 이제는 해방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나간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포로에고 지금 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 죽을 것 같고 깜깜하고 나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잠시 동안 너희들에게 포로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테니까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가는 그 바벨론에서도 농사 짓고 살고 거기서 수확을 해서 열매를 먹고 기다리면 하나님 때 돌아올 거다는 약속의 말씀이 전포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모든 속박에서 해방됨을 선포하는 편지가 온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함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웠던 것에서 혹시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보다 더 크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7절 보니까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그리고 메시아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선한 목자와 작은 목자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녹슬어 있던 여러분의 편장, 마음의 편장을 확 열어보면 핑크빛에 이쁘게 너희의 모든 속량이 그 해방되고 이제 너희들의 영혼을 먹여주고 인도할 선한 목자가 가까이 있다는 편지가 여러분에게 달려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편지가 와 있습니다. 등기로 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참된 신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있으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연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증인으로서 종으로서 택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 같은 신이 없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만들려고 특별하게 선발된 요원들입니다. 사자들이라는 것을 임명장이 날라와 있는 겁니다. 안 열어보셨어요? 그거 열어보신 사람들이 있으시면 집에다 크게 여러분 졸업장보다도 크게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편지가 뭐냐면 구원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냐며 말을 타지 않냐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아멘. 아수르의 천하 세계를 제패한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이나 내 손으로 만들어 이룬 것을 가지고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고아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편지를 받았으면 담대하십시오. 역대하 32장 7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의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들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의 학업에서 여러분의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불만이나 낙심이나 원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나는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겁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는 편지를 봤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일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9장 1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아멘.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편지들을 받아보지만 우리 제일 처음에 용서를 우러한 편지, 용서하겠다는 용납의 편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잘못하면 예전엔 반성문이라는 걸 쓴 것처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딴 길로 갔습니다. 내가 욕심이 나서 그걸 함부로 취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편지를 써야 될까요? 회개와 자복의 편지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써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으니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우리 마음에 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포악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십시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많이 이루었다고 목이 곧아지지 말고 다 또 실패했다고 완전히 좌절해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할 일은 마음에 받고 목을 곧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엉엉 우는 것도 회개의 시작이지만 진정한 회개의 마지막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 알았으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33편 22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 mercy. 사랑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mercy.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자비, mercy가 하나님 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가 된 사람, 회개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용서받을까를 넘어서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사오니 내가 자비하심을 보니 이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점진적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나와 여러분이 할 게 뭐냐면 성도가 서로 형통하는 것을 알리는 편지를 쓰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하다. 맞습니다. 남이 좋은 논문을 쓰면, 좋은 연주를 하면, 좋은 직장에 취약하면, 건강을 회복하면, 가정을 이루면 내가 어떻게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사역에서 하다가 너무 지치고 옥에 갇히고 희망이 하나 없이 이제는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다 끝났으니 할 때 지치고 힘들었을 때 힘이 됐던 게 뭐냐면 어떤 먹을 것이나 어떤 그 옥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모습과 떨어져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나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방에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위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의 눈물과 그의 그 간구함을 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하, 참된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이런 기쁜 소식을 그저 적어서 편지로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서로가 쓴 마음에 쓴 편지들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한 장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서로 오고 가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튼튼하고 건강하고 멋진 편지, 아름다운 편지로 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한 편지를 썼는데 배달하지 않으면 그거는 집에 있는 창고에 쌓이는 글들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전달하십시오. 누가 전달할까요? 나와 여러분이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쓰는 편지가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또 그걸 갖다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기쁜 소식 편지를 전달한 아름다운 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봄에 한두 자도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말씀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귀한 편지를 전달한 우체부가 될 것이요 아름다운 소중한 귀한 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꽃과 함께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우체통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너희는 편지라고 얘기하시면 감사합니다. 마음에 쓴 편지요 하나님의 영어로 쓴 편지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쓴 편지지에 아버지 용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세주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그 편지에 찬양의 향기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담대함의 강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이나 받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